지식생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생인 김승훈이에요. 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뭐 유튜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유튜버들 다 이제 구글로부터 메일 하나씩 받았겠죠. 이제 뭐 미국 세금 정보를 그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사실 나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그 이제 세금을 알게 모르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사실 그 세금 신고하고 세금 떼고 받는 거고요.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거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은요, 편집자를 고용을 해서 하는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거다 한다 뭐 이런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 신고 면세 대상이에요.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물건 살 때도 세금을 내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도 없는데 그럼 왜 미국이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네, 유튜브가 사실 이제 지금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미국의 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 보고 세금을 내라네?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생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하니까, 아프리카 TV에서는 이 별풍선 이 세금을 그 제할 때 세금은 3.3%를 제해요. 그 기타 소득세로 빼죠. 개인적으로 그 인터넷 그 기사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는 좀 세금을 좀 많이 빼요. 8.8%를 빼더라. 자, 그래서 이제 구글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고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그 2021년 6월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수익의 24%를 공제하고 그 수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뭐 10만 원 받는다 하면 여기서 24%면 우리 2만 4천 원이 빠져요. 자, 근데 미국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미 세금 정보를 제출을 했다 뭐 이런 거고, 우리 이제 애드센스 계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요. 유튜브와 구글은 세금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없대요. 그래서 뭐 세금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네, 우리가 직접 각 지역의 세무서를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세무사를 고용을 하고 있어 뭐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는 이제 그 이제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알아서 친절하게 링크가 나와 있어요. 방법은 여기 이제 2번 지급 클릭, 설정 관리 클릭, 그다음에 결제 프로필까지 스크롤한 다음에 세금 정보 옆에 수정을 클릭하고 세금 정보 관리 클릭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몇개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나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미 구글 애드센스 통해서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수익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네, 그 수익 내용은 내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급 이렇게 들어가면, 지급 내역 보기를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 세금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세금 정보 관리 탭으로 누르면요, 자, 몇분 정도 걸릴 수 있대요. 네, 아직까지 우리는 등록된 세금 정보가 없을 거예요. 뭐 이미 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요, 유튜브 수익을 내고 있는 채널이든 앞으로 낼수 있을 가능성 있는 채널이든
누구든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자 1000명 안 됐는데 최근 1년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넘길 거잖아요. 나중에는 넘길 거니까 언젠가는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세금정보 추가 누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본인님을 인증을 하래요. 네, 그러면 네, 암호는 이게 맞을 거예요. 네, 자, 올바른 세금 양식을 찾으려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죠. 미국 세무당국, 이제 IRS에서는 세금 정보를 문자나 숫자로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악센트 보호가 없는 문자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자, 이제 내 이름 영어로 돼 있죠. 승우킴의 계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나는 내가 개인으로 운영을 하니까 개인으로. 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를 눌러야 되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를 누를 거예요. 자, 이제 W8 세금양식유형.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야. 자, 여기서요. 자, 첫 번째 줄은요.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 아래줄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만약에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받고 있어 하는 경우는 네, 밑으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 미국에 사업 낸 적이 없죠. 그래서 W8BN 양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로딩이 되겠지? 자, 개인 이름, 그 세금 관련 서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DBA, 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 소유자 이름과는 다른 회사 이름이라고. 어쨌든 그 비즈니스 법인, 뭐 어쨌든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뭐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고. 자,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 지역.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뭐냐, 납세자 식별번호. 이거는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선택사항이고요. 그 외국인 TIN, 그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신청해야 되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이 조세 그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원천 징수 비율이 1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내채널이 미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사실 나는요, 그래, 외국 시청자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영상을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 뭐 게임 영상도 있고 아니면 이제 펌프이덤 영상도 있다 보니까 특히 펌프 영상을 되게 막그 중남미권에서 많이 봐요. 그꽤 봐. 자, 어쨌든 나는 이제 외국에서도 나름 이게 조금이나마 영상을 보고 결국 나는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납세자 식별번호 ETIN, 사회보장번호 SSN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 그 여기 외국인 TIN을 입력할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뭐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없으면 여기는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지식 정보 제공 그 연구 업체 형식으로 간이과세 그 사업자 번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하는 김에 그냥 그 사업자 번호 그 업종을 아예 그냥 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그냥 업종을 그냥 전환을 했어요. 이번에 세무서에 가서 업종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바뀌어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세금 아이디가 여기 내 사업자 번호로 이 적혀 있을 거예요. 영주권 주소. 자, 거주 지역. 이거 체크 굳이 안 해도 돼요.
거주 대한민국, 도시, 우리는 서울에 있죠. 그리고 도시, 서울,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구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소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 주소 입력란을요,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느 길, 몇 번, 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영어로 쓰는 방식은 이 순서가 아니에요. 영어로 주소를 쓸 때는 조그만 지역 단위부터 큰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대한민국이 제일 뒤로 들어가요. 영어 주소 쓰는 방법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다고 해요. 다만, 이제 나처럼 이제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을 무료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식 컨텐츠 연구소, 여기 이제 사업장 소재지 영어로 적혀 있는 이 주소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은 유튜브를 집에서 할 테니까, 뭐,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다고 쓰면요. 그 밑에 개인 거주지 주소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 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 해서, 아니요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사는 거야.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결제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가 30%까지 부과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는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별도의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 징수세율이 아마 10%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예를 누르면 되겠죠?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특별세율 및 조건. 자, 우리는 이제 유튜브와 관련된 서비스 다 체크를 하면 돼요. 애드센스 있죠? 8조 1절 원천 징수세율 인하된 조세 제약 세율 네 애드센스 우리 0, 원천 징수세율 0% 충족하는 이유 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고정 사업자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 및 단락 8조 1절에 의해서 조약 세율이 0%예요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및 TV 로열티 이것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각종 앱도 이용하죠? 14조 2절 인하된 조세제약 세율 유튜브 영화 및 프로그램 플레이 파트너 우리는 이것까지는 안 쓰고 있죠? 아직은 근데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기타 저작권 로열티 이거 여러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다 가입이 돼 있는 유튜버들이니까 이거 꼭 표시를 해야 되겠죠? 14조 2절 원천 징수세율 10%. 자, 다음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W8BEN 양식이 PDF가 이게 내려오는데 정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생성된 세무서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고 진실되고 정확하면 완전하면 확인하죠. 다음. 자, 이제 증명서. 네, 서명. 여기 실명은 여러분들 구글에 등록된 영어 이름을 쓰면 돼요. 승훈 팀. 여권에 등록된 이름 그대로 나는 쓰면 되고. 자,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하죠. 다음. 자,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우리는 미국에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죠. 상태 변경 보증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딱 처음 넘겨서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을 처음으로 냈을 때는
이 윗줄로 가면 돼요.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거나 구독자 1000명을 이제 막 넘겼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이미 유튜브에서 수익을 몇 번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나는 멤버십 열 수 있는 자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존 결제 프로필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나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이고, 자 2020년 1월 1일부터의 데이터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 계속 내용 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거를 꼭 구글 애드센스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W8BEN 양식이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돼서 그 영화 및 TV 원천 징수세율 10%, 기타 저작권 및 원천 징수세율 10%, 기본 이제 서비스 원천 징수세율 0%. 네, 이렇게 기본값으로 우리는 신청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럼 이제 구글에 우리는 이제 그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이 내용을 완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나 유튜브 그냥 취미로 영상 올리는데, 아니면 뭐 이제 나 아직 구독자 1000명 안 넘겼는데, 4000시간 안 넘겼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겠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뭐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영상을 봐주면 구독자는 늘어나고 시청시간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이 세금 정보가 제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021년 5월 31일까지 그 이거를 완료하셔야 되고, 어차피 대한민국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신고 준비하면서 그냥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만약에 뭐 나중에라도 이 자격을 뭐 충족을 한다, 뭐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뭐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을 넘겼다 하면 이 세금 정보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시고 이걸 정보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원래 이제 지식 정보 제공 서비스 이게 연구기관 성격으로 나는 사업자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필요에 의해서 원래 사업자 번호로 갖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유튜브 쪽으로 사업자 번호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근데 이제 그 다른 뭐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걸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간이과세 사업자 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제 지식 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업종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간이과세로 그 부가가치세 그 신고 대상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나는 유튜브 쪽으로는 수익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업자 번호 쪽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연결을 뭐 하거나 뭐 그런 게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최근에 유튜브 쪽 유튜버도 이제 업종 코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업 종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기회에 아예 그냥 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그 업종을 그냥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렇게 과세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 번호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자 번호를 이제 눈물을 머금고 피업신고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 세무서에서 영문 증명 발급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주소를 영어로 바꿔 쓰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뭐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아예 업종을 그냥 붙였으니까, 물론 이제 내가 그렇다고 다른 쪽을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활동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좀 뭐 이제 세금을 불필요하게 그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또 운명 겨자먹기로 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익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 내야 될 세금은 내고, 뭐 낼 의무가 없는 세금은 원래는 이제 의무가 없으면 그쪽은 안 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처지에 따라서 찾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난 이제 뭐 기존에 이미 사업자 번호가 있었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데, 뭐 이제 굳이 이 TIN 이거 없어도 되기는 해요. 개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